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이곳 난생 처음 와보는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어.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는데 바로 오늘은 포커 드림이라는 토너먼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 차 봐봐. 차가 거의 하나. 차가 엄청나. 이거 뭐 국빈대접. 이거 대통령들만 타는 차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럭키 포커 투어에 우리 럭키 형님, 행운이 형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다낭에 공항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낭에 오실 일이 있으면 럭키 포커 투어 꼭 기억해뒀다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토너먼트 참가하기 위해서 왔지. 바로 오늘의 토너먼트는 호이아나 호텔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야. 그래가지고 포커 드림이라는 토너먼트인데 이번에 2회를 맞이하게 됐어. 첫 번째 대회는 말레이시아에서 했고 두 번째는 여기 베트남 이곳 호이아나 호텔 다낭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 포커 드림은 말이지 아시아 최정상급 포커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봤던 트라이톤의 아시아 멤버들과 그리고 또 아시아 최정상급 멤버들로 합류가 돼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대회인데, 여러분과는 대한민국 최정상은 아니지만 최중간급으로 참여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오늘 다 올인을 해야 되겠지? 자, 이제 대회장을 한번 구경시켜줄게. 따라 들어와. 자, 이곳은 말이지 바로 럭키 포커 투어의 바로 부스야. 럭키 포커 투어는 뭔지 궁금하지? 보면은 해외 토너에 대한 정보, 포커룸 정보 제공, 현지 여행 정보 제공, 그리고 가이드 및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인데, 나도 이제 이번 대회를 럭키 포커 투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지. 아, 럭키 포커 투어에서 또 활약하고 있는 우리 트라이톤의 타미 형. 우리 또 대한민국 선수로서 럭키 포커 투어를 홍보하면서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번 포커 드림 대회에 좀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에요? 네. 포커 드림 대회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 럭키 포커 투어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 분들을 모셔다가 대회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일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토너먼트에 집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일도 하고 플레이어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우리 토미킴님은 오늘은 토너먼트 참여하시나요? 오늘은 하이롤러 참여해요. 아, 하이롤러 참여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또 나름 트라이톤 나갔다고 아시아 친구들이 많이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트라이톤 떠날까봐 먹튀할까봐 걱정하다. 어쨌든 우리 토미킴 형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주고 럭키 포커 투어 포커 드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참여하게 될 팀은 뭐라고? 승계대 하이롤러 원데이짜리 하이롤러인데 참가비가 무려 600만원이 넘는, 옆에는 어제 시작한 슈퍼하이롤러가 하고 있어. 슈퍼하이롤러는 무려 참가비가 1400만원 정도 하는데 92엔트리가 나왔어. 와, 진짜 엄청 많이 참여한 거지. 그래서 1등 상금이 3억원이 넘는 금액이 1등 상금으로 뿌려졌어. 근데 이제 저거는 너무 비싸서 난 참여하지 못했고, 오늘 싱글대회 하이롤러로 옆에서는 또 오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원짜리 딥스택 토너먼트가 진행되고, 이번 포커 드림에서 대회가 한 5일 정도 됐는데 벌써 한국 사람이 두 명의 트로피를 따게 됐어. 포커 드림 트로피 봐봐. 이제 레지 하러 갈 건데 플레이어 카드를 어저께 미리 와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멤버십 카드야. 그래서 레지를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브레이크를 맞이했으니까 평소 같으면 4레벨에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2레벨에 들어왔어요. 20만 찍는데 앉자마자 한 세 번째인데 마산밖에 들어왔는데 펜하이보드 깔리면서 홍콩에 또 레귤러 빈센트라는 친구랑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빈센트가 오픈에 콜이 한 명 있었고 제가 마산밖에서 3벨 콜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 죽고 플랍이 테나이보드인데 체크해서 제가 16,000으로 10에을 했고, 고민하면서 콜하고 터네? 블랭크, 나름 블랭크, 블랭크인가? 뭐 어쨌든 7이 떨어지면서, 8인가 7이 떨어지면서 이제 또 체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25,000원 드렸는데, 아, 25,000원 드리는 게 아니고 턴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동크가 갑자기 나온 거 같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릴레이스를 했는데 올인이 나오더라고. 뭐 에어라인 킹스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사실 뭐 모르겠어. 트릭을 건 것 같은데 거기서 조져지고 테이블 밸런싱 돼서 지금 다음 브레이크 끝나면 20빕이네요. 네. 아시죠? 제 전문 빕인 거. 바닥을 한번 찍어줘야 더 잘한다고. 이제 블라인드가 업돼서 또 전문 빕이 왔습니다. 13빕.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 주세요. 자 여러분 레벨 지금 몇 시죠? 11 브레이크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10BB로 근데 진짜로 테이블 9개인데 7번 밸런싱은 좀 오버하잖아. 그것도 못해보고 너무 이게 뭔가 듣는 건데. 아, 근데 또 테이블 밸런싱에는 또 요한이 형 있지, 현성주 있지, WPL 식구들 있지. 근데 나는 진짜 뭔지 알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전 WPL 나이타를 써요. 블라인드의 압박으로 7BB밖에 없어가지고 컷오프 잭파이 클럽으로 넣었는데 보셨죠? 줄은 왜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줄은 왜 되냐고. 아...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긴 했는데 뭐 좀 아쉽죠. 이제 22명 남은 상황이어서 11명 떨어지면 이제 인더머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BB의 압박이 너무 있는데 한 번 더 참을 걸 그랬나? 아 근데 잭파이 클럽 코드프 넣어야 될 것 같아.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뭐 오늘 이제 하이롤러 첫 포커드림 오자마자 첫 이벤트인데 내일 이제 메인 이벤트 잘 해야죠. 그 주말에 또 하이롤러도 있고 메인 이벤트 일단 잘하는 걸 목표로 가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참을 수 있었는데. 내일 봐요. 여러분 까비